꽃샘 추위가 참 매섭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가 지나면 봄이 찾아올 텐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알짜 정보 찾으러 떠나볼게요. 오늘 알짜 지역 챙겨오신 두 분이십니다. 이성우 M&T 부동산 연구소 대표, 최한희 도심재생연구소 투자자문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 02-2077-6358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의 소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최한희 팀장님이 챙겨오신 부동산 알짜지역. 어떤 곳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빼곡한 상업지구 안에 있는 매물입니다.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주변에 정말 많은 호재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송파구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중구로 가서는 정말 빼곡한 상업지구 안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안에서 희소성이 정말 높은 중구의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물건 다 굉장히 귀하고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금 송파구와 중구 두 지역 챙겨오셨는데요. 우리 이성호 대표님께서 또 좋은 곳을 챙겨오셨다고요? 네,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로 인해서 주택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이 이렇게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할 경우에 많은 어떤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인구 유입이 가능한 곳이냐, 개발 호재가 얼마만큼 많은 곳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강남 약 55만 평의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과 105만 평의 또 호재가 있는 또 용산의 그런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과 강북의 핫플레이스 두 곳이네요. 이네 곳의 지역 정보 모두 모두 챙겨가시고요. 먼저 최한희 팀장님이 챙겨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 만나러 떠나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석천동의 다세주택입니다. 올해 개통 예정인 고선 배명사거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8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시 2억 5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800만 원, 월세 시 9,8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먼저 만나볼 곳은요, 송파구 석천동의 다세주택입니다. 송파구 하면 역시나 살기 좋은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석천동, 또 9호선 배명사거리역에서 도보 4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송파구는 사실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의 예정역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9호선 예정역이죠. 배명사거리역. 한 4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 건물 위치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배명 사거리역이 이제 형성이 되면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점 수요 가치는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을 좀 보시면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롯데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거의 모든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이 없는 모든 상권을 직주 근접으로 가깝게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더욱더 좋게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진다. 체육시설도 가깝게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또 쾌적한 자연환경 원하시잖아요.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들을 좀 보면 일단 친환경적으로 석촌호수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한 번씩 나들이 가실 텐데 그 나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을 직주 근접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뭐 한강 유람선을 탈수 있는 잠실 선착장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또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리한 교통에 잠실에 이런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 여기에 쾌적한 환경까지 정말 입지로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은 또 개발호재로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호재도 짚어볼게요. 네, 이곳은요 이제 대형 개발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드리면 아마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하시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교 교류복합지구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GBC 빌딩이 105층으로 굉장히 높게 들어옵니다. 하나의 또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영동대로 복합환승터미널 그리고 탄천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 그래서 지상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또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련이 되면 그 지역이 더욱더 활기를 띠면서 더 미래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 복합 환승센터는요, 굉장히 많은 호선이 다닙니다. SRT, 뭐 GTX, 수서 광주간 복선 전철도 다니고요. 3호선 분당선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업무용 빌딩 들어가고요. 컨벤션 센터, 뭐 백화 점 영화관, 의료시설까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더 좋은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호선 연장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교통적인 호재, 특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9호선 배명 사거리 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지가 상승을 그대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최고의 호재 중 하나죠. 이 복합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대수요 증가는 물론 집값 상승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물건이던데요. 네, 건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임장활동을 꼭 하셔야지 정말 내가 TV에서 말한 그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임장활동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 구조를 말씀드리면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 6층 중 4층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세 대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13평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주변을 다 이제 임장활동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알짜 매물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직접 가보셔서 이렇게 석촌호수도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 우리 가격이겠죠. 잠실 비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잠실 쪽에 뭐 입성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일단 처음에 신혼부부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시면서 입성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요, 2억 9,8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요. 전세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2천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은 1억 8천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4,800만 원, 월세시 9,8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최고의 주거지죠. 송파구 석촌동의 다세주택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이성우 대표님이 준비해온 부동산 알짜 정보 만나러 옆 동네 강남구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 인근이고요. 2018년 8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2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4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시 2억 8,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4,900만 원, 월세시 1억 2,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있는 다세주택인데요. 뭐 역삼역 하면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지로도 그리고 학군에 의해서 이런 학부모님들의 인기까지 한몸에 받는 곳 아닐까요? 네, 강남구에서 인기 좋은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은요, 강남구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강남구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그래서
테란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서 역삼동이 위치해 있는데 이 매물은요 그 평지로 이루어진 그 테란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치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밑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선 선발권 폐지, 특목고의 우선 선발권 폐지로 인해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매운 지역이면서 학교 배정을 역삼초나 그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학군까지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곡공원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6분 정도 가면은 도곡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녹지 공간이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역시 6분이면 걸어서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또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참 그 난처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문 학군을 찾아헤매고 계시는 이 학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이 또 개발호재도 참 많은데 개발호재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개발호재가 강남구에는 너무나 많죠. 뭐 국제기록 복합지구는 이제 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영동도로의 지하사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는 가용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 상층부를 공원이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 또는 주거 목적의 이런 건물들을 짓고 그다음에 이 도로 밑으로 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강남구도 역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평균 시속 약 30km 정도 됩니다. 너무 이제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정체 구간인데요. 지하 2층을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차가 지하로 다니고 상층부에는 56만 제곱미터의 새로운 가용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56만 제곱미터면 여의도 공원 면적의 1.5배 정도 되면서 매우 넓은 면적인데 문제는 이 면적을 가지고 녹지 공간도 만들고 다양한 문화시설, 그다음에 IT나 이런 복합 업무 시설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고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남구의 어떤 전월세 시장, 젊은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이 들어오면서 인근의 어떤 전월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와 서초구를 또 강남 그 경부고속도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옆에 보면 굉장히 높은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가려면 아무래도 서초대로나 사평대로를 통해서 차로 가야지만이 가능한데 이제 방음벽이 사라지면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제 한몸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의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 영동대로도 지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지하 6층까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하 1층은 이제 그 환승센터나 또는 상업시설 그런 부분으로 형성이 되고 지하 3층은 주차장 그리고 지하 5층은 또 KTX나 GTX 이런 노선들이 철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하 6층은 또 신사 유례선 승강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철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교통의 허브가 된다는 거죠. 국제기록 복합지구를 형성하게 되면 마이스 산업이 이제 진원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BT 마이스 산업으로 형성이 되죠. 비즈니스와 관광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이스 산업으로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마이스 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어떤 무역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 청년 일자리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그 인근의 어떤 집값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지금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까지 정말 말 그대로 이 대형 개발호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건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건물의 특징은 일단 그 올해 8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된 물건은 투룸 구조의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건물 내에 보게 되면 1.5룸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 1.5룸 구조는 그만큼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수한 보안시설과 층간 소음 차단에 관련된 그러한 공법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지고요. 옵션상으로는 천장형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전기 자동차 충전 배선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가격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3억 3,400만 원 투룸입니다. 거기다 전세는 2억 8,5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활용 시에 4,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 1억 2,4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강남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역삼동의 다세주택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최한희 팀장님이 준비해놓으신 부동산 알짜 정보 두 번째 물건 확인해볼게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의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중에 3층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8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8,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무려 4개의 노선이죠. 멀티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충무로의 지금 오피스텔인데요. 충무로 하면은 직장인들과 상인들의 메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직장인들 많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하철적인 입지를 먼저 살펴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어떤 것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과 좀 가깝게 있나 많이 보실 텐데요. 지하철로 보시면 3호선, 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과 도보 한 5분 거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2, 4, 5호선의 환승역이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도 한 5분 거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노선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주변에 이제 유통망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동 상권 있고요. 남대문 상권 있고 또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오피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가까운 곳에 관광 명소죠. 동대문 패션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실 수도 있는 굉장히 또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가깝게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직주 근접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녹지 공간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인과 가족과 또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시는 주말마다 엄청 또 북적북적하는 청계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성곽길,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예전에 가보셨던 분들은 그 역사문화공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세련되게 너무나 좋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녹지 공간까지 잘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3대 상권과 함께 오피스타운도 인접해 있어서 많은 수요층을 흡수하기에 좋고요. 여기에 주변 뭐 청계천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과 같은 녹지공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개발호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발호재는 또 이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변에 이제 호재들을 좀 살펴드리면 이 주변을 보시면 정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명동에 가끔 나가보면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힐 정도로 많은 날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된다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있는 수요자가 그 상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탄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동대문 패션타운이 계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업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심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란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직접 와서 이제 임장 활동 해보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역사와 문화 첨단 디자인이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될 거다. 유동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로 본 물건에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국립의료원 일대 특별 계획 구역 지정도 있고요. 경찰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 또 명동 관광 특구, 충무로 한류 문화거리 조성도 있기 때문에요. 정말 굵은 호재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또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을 따라 내려가 보면 저도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약간 쓰러져 갈 것 같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세대주택 많고요. 상가도 오래된 상가들이 많는데요. 이 주변은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좋아집니다. 더욱더 좋아지고 세련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 면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미래 가치 상승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지금 2019년 12월이에요. 너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먼저 보신다면 선점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TV를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층이 있을 때 먼저 선점을 해두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14층 건물 중에 3층 오피스텔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풀옵션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나하나씩 잘 넣을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구 한 번쯤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차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오피스텔이고요. 2억 8,8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물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요.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월 2,120만 원 10만 원씩 예상이 됩니다. 대출은 1억 8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1,800만 원, 월세 시 8,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중구 충무로 5가의 오피스텔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성우 대표의 부동산 알짜 정보 용산구입니다. 확인해볼까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의 닷새주택입니다. 4호선 숲대입구역에서 도보 3분,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6층 중 2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도보 3분,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8분 거리의 닷새주택인데요. 용산구 요즘 상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뜨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 용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외국의 뭐 뉴욕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용산의 어떤 업무지구나, 그 다음에 용산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들도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곳인데요. 현재로 지금 많은 대기업의 본사들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은 매우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용산 업무지구나 이런 곳은 그 금액적인 부분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비용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교통이 좀 편리하면서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은요, 용산 업무지구와 근거리에 있으면서 숙대 입구역 4호선입니다. 내려서 출입구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또 교통망이 매우 우수합니다. 숙대 입구역도 있지만 용산역 걸어서도 가능합니다.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또 KTX를 이용해서 지방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고 또 ITX를 통해서 강원도 지역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철도 중심의 그런 도시로 이제 탈바꿈이 되면서 용산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승명여대가 또 근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 업무직의 수많은 직장인들과 그다음에 대학생들 여대생들이죠. 그만큼 임차인으로서 선호하는 여대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임차의 어떤 물건들 자체가 많은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단지에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통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민족공원을 통해서 녹지가 우수하고 그리고 직장이 많이 상주하는 그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다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직장인과 여대생들의 수요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개발 호재가 참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발 호재들일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용산구의 어떤 개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표가 되면 이제 용산구의 어떤 그 개발들이 속속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겠다. 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산 업무지구와 그다음에 용산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민족공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게 그 발표가 됩니다.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지금 그 56만 제곱미터 정도 되죠. 사업비가 31조 정도 투여를 해서 거기에 IT나 그다음에 문화, 금융 등 그러한 국제 비즈니스 허브 공간으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다 용산 역세권 개발은 이미 이제 뭐 KTX나 이런 부분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GTX B 노선이 계획을 하고 있죠. 송도에서 용산을 거쳐서 그다음에 경기도 마석까지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 철도가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노선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있죠. 용산에서 이제 강남까지 가려면 현재는 뭐 환승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0분 거리에 강남까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0분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신분당선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한 13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은 7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만큼 넓은 부지의 녹지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녹지 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 센트럴파크나 이런 곳도 옆에 있는 빌딩들이 초고층으로 지어지면서 어떤 가격 상승을 유도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만큼 용산의 민족공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유엔사 부지나 그 캠프킨 부지, 수송부 부지를 또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사들이 많이 이전을 하죠. LG유플러스나 CGV 본사도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드래곤 시티도 지금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직장인이나 외국 비즈니스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유입되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은 또 어떻고 가격적인 매력까지 함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건물의 상태를 보시고 호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를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 두 개에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두 개 있는 투룸은 보기가 그만큼 드문데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옆에 있는 숙명여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여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CCTV도 일반 건물의 두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3억 4,500만 원인데요. 면적 자체가 15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우 널찍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활용 시 5,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 8,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네, 우리 용산구 청파동의 다세주택까지 오늘 실전부동산 고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M&T 부동산연구소 이성우 대표 그리고 도심재생연구소 투자자문의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